미국 동부 기준으로 2021년 1월 6일입니다. Nation awaits.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Await. 기다리고 있다. Telling. Counting입니다. Telling 하면 그 숫자를 맞추는 거예요. 즉, 투표 수가 맞춰지면서 계속되면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미국 조지아주. 현재 전체 100명 있는 상원 의원, 미국의 상원 의원석에 중에서 50석이 공화당에 있고 48석이 민주당에 있죠. 조지아주에서 민주당이 이긴다면은 원래 민주당의 아성이었지만 상원은 아니었죠. 그래서 결선 투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명이 민주당 쪽에서 나온다면 50대 50, 앞으로 바이든의 행정이 입법부의 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지아주의 races, 그 경합이 remain close, 막상막하다. Senate control hangs in balance. 상원 통제가 균형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50대 50 이렇게 됐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막상막하 보시면은 아주 막상막하의 표결입니다. 이게 조지아 주고요. 이쪽 마들이 카운티입니다. 각 군인데요. 인구 비례별로 해서 뽑히기 때문에 누가 될지, 현직 공화당원들이 둘이 물러나게 될지 각 주별로 두 명씩 대표하고 있거든요. Two Republicans, Senator Kelly Loeffler 하고요. 두 명의 공화당 상원의원 켈리 러플러하고 데이빗 포듀가 trying to fend up 하면은 방어하려고 하죠. 민주당 도전자 존 어서프하고 레버런드 목사거든요. 목사인데 라펠 워낙의 도전자들을 격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아슬아슬하게 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말 흥미진진하군요. 델캡 카운티에서 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아직 이게 카운트가 안 됐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민주당원 표들이 많이 나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미국 한 주에 상원을 누가 장악하느냐. 하원보다 더 막강한 최종적인 권한을 가진 미국 100명인 상원을 누가 장악하느냐. 그 운명이 달라지는 상황을 지금 보고 있고요. 자, 미국은 지금 너무나 많은 선거 기간, 개표 기간을 거쳐서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주장을 해도 또 그의 주장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너무 터무니없는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도 계속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6일에 그 국회에서의 마지막 승인, 상원 의장이 부통령이거든요. 트럼프가 부통령한테 압력을 넣었지만 사실 부통령은 선거인단이 뽑은 표결을 뒤집을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그게 지금 큰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Pence is said 얘기가 된다. 수동태로 썼기 때문에 얘기가 된다. To have told 트럼프한테 얘기해 왔다고. He lacks power to change election result. 선거 결과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권한은 없다. 라고 트럼프한테 얘기했다는 거죠. 트럼프는 어떻게 해보라는 입장이고, 1월 6일 끝까지 버티고 있는 트럼프예요. 대통령은요, head step up pressure, 압박을 step 강화시켰습니다. 수요일날 의회 확증 이전에 압력을 계속 더 늘려고 노력하였고요. 바이든은 그걸 지켜보고 있지만 부통령 펜스가 상원의장으로서 자기가 어떻게 할수 없다라는 입장을 지금 표시하고 있습니다. 참, 미국이 얼마나 후진국인지 우리가 요새 많이 느끼고 있죠. 자, 그런 뉴스입니다. 그래서 Why 마이크 펜스가 unilaterally, 일방적으로 disqualify votes for Joe Biden. 조 바이든에 갔던 선거인단의 표수를 disqualify, 자격 박탈할 수 없느냐라는 헌법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마이크 펜스를 할수 없다는 것이죠. There is nothing in the Constitution or the law. 헌법이나 법에는 없습니다.
explicitly 명백하게 vice president한테 그러한 권한을 주는 헌법과 그 다음에 법에서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런 권한 자체가 없고요. 그럼으로써 바이든이 그냥 발표를 하는 것이지, 자기가 선언하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어떻게 자기가 할 수는 없다라는 거 보고요. 자, 그러면 Congress가 means to certify 조 바이든의 승리를 확정하기 위해 만나게 될 때 무슨 일을 하는지 보자. 그래서 Republican lawmakers 공화당원들은 object to 하면 반대하는 것이죠. 선거인단의 표수를 반대할 계획이거든요. 그 계획이 all but 하면 almost 거의 certain to fail 분명히 실패할 것이다. 전부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트럼프의 지지자들이 이제 battleground state 격전지에서 이제 표결을 부인하겠다라는 조치를 나가겠다는 것이고요. 지금 그런 내용들 예, 미국에 지금 오늘 중으로 아마 판단이 돼 나올 겁니다. 표결수가. 그 다음에 지금 전부 조지아주 얘기죠. 그 민주당 조지아주에서 상원의원 지금 한 도전하고 있는 라파엘 워낙이라는 목사죠. 목사. 침례교 목사인데요. 이 목사는 Baptist preacher, born and raised in Georgia에서 태어났고 거기서 자랐습니다. 그 지역 목사였거든요. 그가 그 주의 첫 번째 black senator, 흑인 상원의원이 될 것이다. Breaking a barrier with distinct meaning in the US politics. 미국 정치에 있어서 뚜렷한 의미를 가진 barrier, 장벽을 무너뜨리는 첫 흑인 상원의원입니다. 물론 그 캘리포니아에서 카말라 해리스 지금 부통령이 된 바이든과 함께 러닝메이트가 돼서 부통령이 된 카말라 해리스도 캘리포니아에서 첫 여성 흑인 유색 인종 상원이었네요. 물론 미국에 그 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있었죠. 첫 흑인 대통령. 자, 북부나 서부 그럴 가능성이 있지만 이 남부 조지아라는 정말 극단적인 남부의 주, 조지아주가 굉장히 남부적인 주죠. 거기서 뭐 많은 그 흑인 차별도 있었고요. 아직도 지금도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인종에 대한 그 뚜렷한 색채를 가지고 있는데요. 진한 아주 딥 사우스라고 그래가지고 진한 남부에 속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흑인 상원의원이 됐다는 것은 정말 큰 의미를 가고 앞으로 미국 정치 지형이 어떻게 바뀔진지 것인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글을 싣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펠 워너기 뭐 지금 아슬아슬하게 이기고 있지만 만약에 민주당 상원의원이 된다면은 정말 조지아주에서의 첫 흑인 상원의원뿐만 아니고 미국 전반적인 정치 지형 유색인종들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근데 요걸 보시면은 Never Forget 저 프리드만 토마스 프리드만이 글을 썼죠. Attempting a coup 쿠데타를 뒤집으려고 시도하는 이 공화당원들의 이름을 절대 잊지 말자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말한 대로 1월 6일 날 상원 의회에서 선거인단을 확인하는 서리파이 하는데요. 그 서리파이 하는 과정에서 지금 공화당원 몇 명이 특히 상원의원 몇 명이 그걸 틀어막고 있죠. 그걸 아직 발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조시 홀이라든지 테드 크루즈, 텍사스의 테드 크루즈입니다. 런 존슨 같은 바로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쿠데타를 일으키는 음모 세력이고 이들은 바로 미국 민주주의의 영혼을 팔고 우리의 전통적이고도 자유로운 선거를 자기들만의 권력에 맞게만 조종하려는 사악한 무리들이다. 즉 영혼을 파는 사람들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얘기하는 민주주의는 자기들한테만 좋았던, 즉 자기네한테만 유리하게 될 때, 자기네가 권력을 잡고 있을 때만 행사될 수 있는 민주주의다 그래가지고 아주 이 영향력 있는 프리드만이 이 적들을 잊지 말자. 자, 이번에는 그들은 they will fail, 실패할 것이다. 하지만 미국에 대한 그들의 불충은 너무나도 자명하다. 이렇게 글을 싣고 있습니다. 칼럼에서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칼럼 중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이게 좀 약간 특이한 칼럼이라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Are we the cows of the future? 자, 우리가 미래의 소들이 아닌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소들이 지금 굉장히 북적거리고 있는 환경에서 많이 키워 작은 최대한으로 많은 소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고밀도 소들을 카우들을 황소들을 양육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걸 다 디지털로 감시하고 있고 그러는데요. 더 재밌는 게 이 소들한테 VR 안경을 끼운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소들한테 virtual reality 안경을 끼워가지고요. 소들이 착각하도록 자기가 목초지에서 이렇게 거닐고 있다고 착각하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들한테는 결국에는 첨단 기술이 지금 장착돼서 새로운 실험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소들을 크게 키우는 것을 우리가 메가팜이라고 그러거든요. 메가팜 큰 영농을 하는 큰 소를 경작하고 있는 농장주들은요. 디지털 시스템을 이용해가지고요. 얼굴 인식하고 소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한 위치를 찾아내기도 하고요. 에어컨 시설이 잘 돼 있어가지고 그 소들의 하나하나의 무리의 모든 움직임을 모니터하고 기록을 하고요. 소들이 배출하는 가스라든지 소들이 뭘 만들어내는지 일일이 다 추적을 해가지고요. 우유 한 방울 한 방울, 우유 한 컵까지도 다 어느 소가 낳았는지, 몇 시에 낳았는지 다 기록이 될 정도입니다. 정말 끔찍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버추얼 리얼리티 헤드셋이 장착돼가지고 소들이 한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여름날 목초지에서 걷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면은 소가 더 안정되고 자연 속에서 누린다고 생각할수록 스트레스가 없을 것이고 우유나 고기가 훨씬 더 좋은 생산이 될 것이다 라고 하고 있거든요. 자, 인간도 지금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좀 섬뜩한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에 소떼가 암소떼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유를 생산하는. 그 다음에 보시면요. One hospital system sued 2,500 patients after pandemic hit. 한 병원 시스템이, 근데 시스템이라는 게 이제 미국은 대학병원이나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민간 병원들이 뭐 지점을 25개, 50개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점점 더 병원들이 대형화되고 있는, 체인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한 병원이 2,500명의 환자를 고소해버렸어요. 팬데믹 히트한 다음에. 자, the largest health system in New York. 뉴욕에 있는 가장 큰 의료보험 체계, 병원이죠. 병원이 continue to sue over medical debt. 의료 부채, 즉 환자가 치료받고 돈을 못 내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수를 걸었고요. 미국은 의료비가 상당히 보험회사와 관련되기 때문에 자기적이기도 하고 협상 가능하죠. 그래서 급하기 때문에 치료를 해줬습니다. 미국은 다 치료를 해주는 게 우선 목적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청구를 하게 돼 있죠.
COVID-19 크라이시스 기간 동안 의료부채에 대해서 계속 고소를 내는데요. 심지어는 다른 큰 병원들이 소송을 서스펜드, 중지하고 있는데도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병원 시스템이 지금 쿠오모라는 주지사와 관련 있는 사람들이 운영하는 병원 체계라고 그래요.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병원 이름이 뉴욕에서 큰 병원 체인점인데요. 노스웰 헬스라는 큰 병원 체제입니다. 그래서 말은 non 비영리 단체인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소송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지금 평균적으로 한 200만 원 정도 청구를 하고 있는데, 뭐 선생님들도 있고 노무자들도 있고요. 그로서리 스토어 직원들도 있는데 이들이 전부 팬데믹 때문에 벌이가 좋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그 샐러리가 반으로 줄였는데도 몇백만 원 되는 돈을 내야 되는, 결국 줄어든 월급에 차압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더큰 문제는 이 병원 체제가 이제 쿠오모 주지사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뉴욕주에 50개의 병원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태까지 이 병원이 아니네, 죄송합니다. 뉴욕에 있는 50개 정도의 병원이 5천 명, 3월 이후 5천 명 정도 되는 환자들을 소송을 걸었는데, 대부분이 뭐 이렇게 작은 정도 액수지만, 노스웰이라는 이 병원은 소송을 너무나 2,500명이나 때리기 때문에 병원을 뉴욕주에서는 실제로 23개 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가에서도 한 10분의 1 되는 그 보정을 받았어요, 이 병원이 치료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자기들의 이익을 찾는 데는 아주 부지런할 수밖에 없는. 결국 병원도 먹고 살아야 된다는 논리가 있겠지만, 지금 시대에서 이 병원이 그렇다고 노동자보다는 못 살지는 않겠죠. 자, 그런 소식 한번 전했고요. 나 타냐 로버츠라는 찰리스 엔젤 앤 번걸, 찰리스 엔젤이라는 영화에 나온 한 인물이고요. 65살인데 죽었습니다. 80년대 스타롬, 스타의 위치를 찾고 나서 She fell out of spotlight, 우리의 관심으로부터 벗어났다. spotlight, 몰아서 비치는 그 조명이죠. 그로부터 벗어났다. 근데 98년 다시 떠오를 때까지 시컴 That 70s Show라는 그 쇼에서, 그때 쇼의 시컴입니다. 시컴. 거기서 다시 등장해야 됐는데, 65살인데 비교적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습니다. 김정은 소식인데, 김정은이 파티 콩그레스를 열었는데, Admission of Failures, 자기가 실패했다는 인정을 하면서 이제 서한을 발송했다고 그러죠. 열었다는 거고요. 그다음 미국 공립공원에 가서 보물을 찾겠다는 유타주의 사람이 Please Guilty, 국립공원에서 도굴, 보물 파겠다고 땅만 파도 국립공원 내에서 뭐 훼손한 행위는 전부 연방법에 의해서 체포되어 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체포가 되어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소식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거 보시면은 아주 멋지죠? Climbing the Himalaya with soldiers, spies, lamas and mountaineers. 히말라야를 군인들과 함께 오르고, 스파이들도 오르고, 라마 양들하고도 오르고, 등산객들하고 오르고 그래가지고 뉴욕 타임스의 그 인도 그 특파원인 그 에드 더글라스의 새로운 책 히말라 휴먼 히스토리 해가지고 히말라가 어떻게 생겼고 바로 어떤 과정을 거쳤고 그 히말라를 오르는 과정, 그 주변의 마을, 그 문화를 그리고 있는 아주 대단히 거시적인 책입니다. 그래서 기자면서도 원래 기자가 이렇게 글을 쓰면 굉장히 재밌겠습니다. 학자들보다. 미국은 이제 기자들이 우리는 기자들이 뭐 어디서 다운로드 굉장히 열중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미국은 기자들이 이분도 아마 그 퓰리츠상을 받았을 거예요. 더글라스, Unfold the Story of World's Highest Mountain Range. 가장 높은 산간지역의 이야기를 Unfold, 펼치고 있다. 그래서 미국 뭐 대단한 그 매체들에서 나오는 기자들이 베스트셀러를 많이 내고 글들을 상당히 재밌게 씁니다. 우리나라에 한명 있으면 미국은 한만명 정도 우수한 기자들, 글잘 쓰는 기자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50개 가장 좋은 넷플릭스의 영화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movies upon movies await, 영화들이 많이 await, 대기하고 있다. You don't even have to drill down to find them. 굳이 drill down 하면은 그걸 찾아내기 위해서 드릴을 뚫고 내려갈 필요가 없다. 즉 철저히 조사할 필요도 없고 여기서 몇 개를 골라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